난 완전히 그 돈만난 소리 막 시문이 난다 막. 아이 한 달에 막 나세를 바깥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집도 우선 정리하고 맙시다. 오 집이란 게 뭐셔? 이 화장실 배수구 싹 막혀서 행편없지. 집안이란 게 뿌예뿌예지. 이 어디 사용산 집 갔을까 이게? 예? 오 시끄럽습니다. 오 싹싹 걷어치우셔.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 맘대로. 계십니까? 어 누구입니까? 화장실 수리하러 온 사람입니다. 어 빨리 돌아오셔. 예. 자 화장실이 어느 카입니까? 어 저기입니다 저기. 아, 예. 아 저 도대체 어느 카입니까? 오야 거기라 셈까? 아 여기 갈 만한 나서 어느 개인지. 마 이게 성주 씨 아닌가? 아, 누구인가? 마 나를 모르겠으니까 나로. 금이. 예. 야 이거 오래간 말고 마 이거. 아 저. 아이 그런데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났은가? 네? 나도 정말 뜻밖이요. 아, 저, 어, 정말 지금 영이 잘 있습니까? 야. 내 그 자리 여지간 영이 찾는 중인데. 어째서? 어, 그 우리 쌤 환갑스 나 말인다.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 됐어. 예, 예. 쌤 영이 언제 찾았어? 아,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영이 지금도 유치원 쌤인가? 야, 지금도 유치원 쌤이라. 어, 예. 아, 저 선주 씨, 근데 어떻게 되었지 이렇게? 야 이거 정말 금이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서 정 그렇구만. 아이 몇 달 전에 공사에 맡아지는 바람에 나도 직업이고 뭐고 싹 떼우고 공사에서 밀려나왔어. 아 그래 친구들한테서 이 재간 배워가지고 임시 밥벌이를 하는데 아우 지금 금이네 집에서 딱 이렇게. 난 그래도 우리 영이라도 계속 자기 좋아하는 유치원에서 재질 알 수 있어. 다 해요. 아니, 그거는 급하지 않으니까 어? 우리 저기 앉아서 커피나 한잔 하고 그다음 다시 봅시다. 금이, 아무리 내 꾸린 하수도 수리 회사야 경리고 회계고 직과이고 통틀어 내 한 사람이지만 우리 회사는 그럴 만한 엄격하다. 출근 시간이야 일을 해야 되지. 아이 그랬어. 어이야, 이거 큰 일이 생겼구만. 어제는가? 금이. 지네 이제 뭐 선제 환갑에 못 온다 했자요? 예예 그런데 야 이거 어찌는가? 뭐 어찌는가? 빨리 아, 말하셔 이거... 어찌는가? 무슨 일인가 빨리 말하셔. 금이 예 어제 내 공자에서 밀려나와서 이런 일 하고 다니는 거 네 영이고 아고 다 모르. 아 이런 일 집에서 알면 어쩌. 그래서 아침에는 옛날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하며 집에서 나와서는 앞에 있는 형님네 집에 들러서 이 공구를 가지고 일하려 다니고 저녁엔 또 퇴근하는 것처럼 맘에 들어가. 혼자 서고 태워야 되지. 아이 그렇소? 그러니까 나 영인들아 비밀리 해달라는 얘긴가? 야, 아 금이도 잘 알지 않소? 아 우리 형님 마음이 얼마나 약하오. 야, 내 공자에서 밀려나와서 이런 일 하고 다니는 거 알면 얼마나 서고 태울지 모르. 내가 알아는 거는 점점 커가지. 당장 써야 될 돈은 많지. 이거 세상에 원래 도열한 게 없어야 되는데. 금이 다가 야. 예 비밀로 하겠어. 고맙소 겸나시 다가와 야.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 집이 정경진이 되게 옳습니까? 어 예 옳습니다. 어 빨리 돌아오셔. 예. 야, 니 금이 아이야? 뭐 이게 용이 아이야? 옳다! 어떻게 이렇게 만났니? 어찌래? 야, 니 어떻게 여기 찾아 왔니? 내 가정보험소에 이런 게 아까워. 너네 집을 소개하더라. 가정보험소 우리 집을? 어. 뭐야, 니 그러니까 우리 집 찾으라 가정보험소가 찾아왔단 말이야. 아이, 나도 파출부를 하자고 가정보험소 이런 게 했는데 너네 집을 소개하지? 야, 어머, 이리 앉아. 야, 그러니 지금 유춘생 아이 한다 말이야? 응.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야, 어째 이렇게 됐니? 야, 이제야 반이 된다야. 야, 세상에. 오야, 지금 야 그 샤강이라는 게 정말 큰일은 큰일다. 니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은 자존심이 강하다.
순기 씨는 나까진 순기하지 뭐. 우리 남편한테는 모르는 게 약이다. 야 그래도 야 이거 어 주마 야 어찌래니 어? 어? 어 얘기하라 얘기하라 야 가정법무소에서 눈이 제기한 욕으로 다 말해주더라. 어? 어, 야 내 학교 때부터 집인 사라고 막 소리 아무지도 않고 너도 감탄했지. 야 나는 이 여고들 한 자신 없구나다. 야 화장실은 어디야? 화장실에 굴레 있니? 어? 어? 아무 얘기 안 잘하나? 야 어이야 우리 동창들이 어찌다 만났는데 정서다 뭐야? 응? 우리 오늘 시내더리 나자. 야, 야 내용 요새는 그럴 수 없다. 너네 집 일을 다 하고 얘도 다른 집에 가야 된다. 어, 그리고 야 일하러 왔으면서 일해야 되지. 야 마음을 편하게. 뭐 나와! 야! 정말 선생님이 화한다고 했다지. 그날에 만나서 그 얘기하자. 어. 야 화장실에 걸레 있니? 어? 아 저 저 양탈다 양탈. 어 양탈? 여기다. 어. 송두 씨 빨리 나오셔. 어째 그래? 용이 왔습니다. 용이. 용이래? 내가 용이로 지 모를까? 용이로? 아 어째서 여기로 왔다? 어, 어째? 우리 언니. 어. 어. 야 어째 모르는 날 물이 없다. 이제 무시해라. 야. 내가 화장실 들어가는 게 너무 어지러워서. 어. 야 그 내리 와서 하는 걸 하자. 야 내 집 참 별나타야. 야 어째 아까부터 화장실 맘만 꺼내면 그렇게 긴장이 아니? 야 화장실이 무슨 내 못 볼 길이라도 감춰둔 게 아니야? 야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이야? 정말! 그럼 난 들어가 본다. 아이 들어갈게. 오야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내 옷이 그래니? 오야 아이 청소하는 게 내 지금 직업인데 뭐 어지러운 일 있니? 그리고 야 어지러울까 야 이렇게 사람 불러 청소하는 게 아니야. 야 너는 내 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서 네 머리나 봐라. 야! 야! 야 오늘은 저기 뭐 들어가서 아이 들어갈게. 자 얘 화장실에 내 못 볼 사람이라도 감추던 뭐 한다. 야 금이야 어? 그럼 내 갔다가 내일 다시 올까? 오 그래라! 야 내려라! 우리 언니 와서 간다! 어, 나 어제 내 이것이 야 어? 저 화장실에 있는 게 누구야? 야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데 너는 어째 이래니? 야 아무도 없다 뭐 한번 석시호에 보고 가자. 어 정말 답답하다. 아, 아까 누 곳이 내 봐서는 아이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모른 척 했지만 있으면 그것은 못 넘어가겠다. 야 아무것도 없다니 넘어가지 이래니 자꾸. 야 이 신록이 씨야 아무리 봐도 우리 집 남자 씨인데 아, 이 시호 어떻게 돼서 너네 집 아니니? 화장실에 있는 게 우리 집 허구부 첫 딸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화장실 문 열어라. 영희야. 정말 아니 이 놈이 비밀 지켜주다가 있네 무슨 도착이 뒤집어서 했는지 모르겠다. 야 아니 되겠다. 송씨 빨리 나오셔. 송두씨 빨리 나오셔. 여보 아 여보 오해하지 마. 영희야 야 이게 친구야. 학교 때 네 성조 씨를 좋아한 건 우리 반 다 아는 사실. 그래도 난 성조 씨를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너를 참 고맙게 생각했다. 이미 대체 니네 남편하고 사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 들으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되고 조금은 미안하게도 생각되더라. 근데 이게 뭐야? 야 안돼. 성조 씨 언제부터 너한테 이런 신분으로 다니니? 아 여보 아 그런 일이 진짜 아니요. 그런 일이 진짜라 뭐 가짜로 그렇습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다. 안 땄는지 동선 빌라다 생각했지만 그게 다 돈이 딸려 그런다 생각했지. 이렇지 싸고 다닐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여보, 내가 어떻게 말해달라, 야? 야, 용이야. 나도 뭐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니, 이거. 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야! 야, 니 나라 믿어도, 어? 야, 니 남 회사님 믿어야 되세요? 야! 니 남편 정수씨 알 믿는 거는 정수씨네 너무 미안하다! 야! 내 미안하다고? 알겠습니다. 다 말하기 조선이 아, 일을 다 터내서 그냥 비밀 무슨 비밀인가 나 다 말하기. 야 말해라 다 말해라. 하지 마. 야 어찌 내. 야 성주 씨도 어? 야. 니가 마찬가지로 반년 전에 샤방했다 샤방했어. 뭐라고? 성주 씨라도 어? 내 앞에서 그 자기 체면도 생각할 새도 없이 응? 자기 이런 일 하는 건 이 알면 서우태 한다고 인제나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라. 나는 야 성준 씨 이 마음 앞에서 정말 내 이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 나는 2년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근본 없다고 생각해봤다. 그런데 오늘 눈에 불고 가는 거 나 강이 아버지 어째 나를 울렸을까? 여보 당신은 어째 나를 울렸어? 여보 강이 아버지 여보